네, 저희가 이제 아까 여기 도시에 내려갔다가 이제 제 12호 원주민교회 천정재료를 사고 또 직원들 4일 만에 목욕을 시키고 저녁까지 먹고 이렇게 돌아왔는데요. 아직도 여기 이제 그 땅을 이제 고르는 작업을 하지 못했네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이는 부분이 바로 예배 강대상 들어갈 부분인데 이 부분이 저 이제 십자가 밑에 부분까지 땅이 돋구어져야 저희가 이제 크라믹 작업, 바닥 타일 작업, 설치 작업을 할수 있는데 이제 지금 약속한 모레도 오지 않고 그래서 이제 교회 원주민들이 옆에 산에 가서 지금 흙을 한 바가씩 떠오고 있는데 네, 아직은 뭐 부족하죠. 왜냐면 이제 큰 모래차가 와서 한 번에 넣어야 되는데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 또 이게 바닥 타일 작업을 못할 것 같아요. 저희가 원래 예상으로는 오늘 바닥 타일 작업을 여기 밤 12시까지라도 해서 끝내고 내일 이제 12호 1년 동안 천정을 작업을 하지 못한 교회를 가서 완공을 할 예정을 했었는데요. 사실은. 근데 이제 또 예정대로 또 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 그런 경우들이 많아서 오늘은 일단은 작업을 못할 것 같고요. 내일도 이게 지금 이 흙을 돋구는 작업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내일도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를 것 같아요. 그래서 물도 없고요. 지금 물이 있어야 또 바닥 타일을 설치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일단은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상황을 보고 이게 이제 또 모레가 늦게 올것 같으면 제가 이제 12호 원주민교회에 들어갈 천정 재료를 구입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바로 직원들을 제가 데리고 가서 12호 원주민교회 천정 작업을 먼저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길을 열어주시는 대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은혜로운 주일 되셨을 줄 믿고 우리의 모든 상처들, 과거의 상처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니까 우리가 과거를 상처를 주고 예수님께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과거를 거슬러 올라가서 그 우리의 상처들을 다 내적 상처들을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정신과 갈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정신과 의사세요. 예수님 예수 나의 치료제 여호와 라파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주님께 모두 내어놓고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만드신 하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치료받으시고 모든 병이 낫게 되고 사랑하는 자의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한 거라면 생명을 얻는 모든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또 여기서 제 16호 원주민교회 4일째 공사를 마치고 이곳에서 잠을 자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인도네시아의 제16호 원주민교회 건축 현장 4일째 밤에 박만호 선교사였습니다.